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3년 6월 22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PING, 핑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 맞고요. 전송 신호의 손실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response time 다 해당이 돼요. 하지만 4번에는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는 우리 IP config 명령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IP 그다음에 config.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우리 풀었던 문제인데 다음 중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으로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 하여 관리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답이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사이트예요?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의 경우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접속이 힘들고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와 같은 정보를 세계 여러 곳에 복사해 두는 것이다. 정답은 미러 사이트죠. 풀었던 문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의 하나인 허브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허브 집선 장치죠? 뻗어나가는 개념인데 첫 번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맞고 두 번째 OSI 7계층 중 물리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 맞고요. 세 번째 허브의 종류에는 더미 허브하고 이제 스위칭 허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많은 컴퓨터가 연결이 되더라도 그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허브가 스위칭 허브고요. 너미 허브 같은 경우는 많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달라붙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너미 바보 허브예요.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너미 허브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바로 답이 나왔죠. 3번의 정답은 4번 그렇지 않다. 반대다라는 거죠. 더브보다 스위칭 허브가 속도가 더 빠르다. 어떤 상태에서 여러 대 컴퓨터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줄지 않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압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기본적으로 파일 폴더의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기능 제공해주는 거 맞고요.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한 거고 또 통신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세 번째 파일 압축 프로그램에는 ARJ, PKZIP, LAR, LHA 등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이 이론대로라면 압축을 계속하고 만약에 그 파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재밌죠?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압축한다 그래서 그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이면은 밤새도록 압축만 하고 있게요. 4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자, 맞추라고 주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 많이 주제가 됐었어요. 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재생할 수 있는 표준 동영상 파일의 형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JPEG, GIF, BMP 전부 다 이미지 파일 개념이죠. 그래서 그 동영상 파일의 형식은 바로 AVI 파일이다라는 거죠. 5번의 정답 4번이고요. 가겠습니다. 6번 윈도우즈 7의 폴더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해서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휴지통에 있는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 선택해줘야 되고 맞고요. 폴더 창의 편집 메뉴에서 삭제 취소 선택. 세 번째, 폴더 창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자, 이거는 그 붙여넣기 자체가 비활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6번의 정답은 3번이고 컨트롤 Z 해당되죠.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출제했던 문제거든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인쇄 우선 순서 변경 가능하고 두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이라든가 용지 공급,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인쇄 대기 중인데 그렇죠. 용지 방향이라든가 인쇄 매수 같은 거 변경하면 도대체 프린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만 그렇게 바꾸면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옳지 않은 거. 세 번째, 인쇄 대기열을 이용해서 인쇄 상태, 소유자, 그다음에 인쇄할 페이지 수 등 문서에 대한 정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인쇄 대기열에서 그 프린터로 보낸 문서의 인쇄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 가능하죠. 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한 거죠.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이라든가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바로 문제 안에 답이 있죠. 관리자 계정이다라는 거죠. 8번의 정답 1번, 관리자라는 개념, 그렇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9번 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끝내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작업 관리자. 두 번째,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 알 수 있고. 세 번째, 사용자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번째,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9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까지는 그 작업 관리자에서 그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였을 때 표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조각난 파일이라든가 그 인접한 파일, 또 이동할 수 없는 파일을 나타내줘야 표시가 되고, 사용 가능한 파일은 그 나타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번 같은 문제는 윈도우 XP 기준 문제예요. 윈도우 7에서는 조각 모음을 실행했을 때 이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번 같은 문제는 윈도우 XP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 XP 기준으로 해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굳이 이제 윈도우 7에서는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했을 때 그 뭐 조각난 파일이라든가 인접한 파일, 이동할 수 없는 파일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10번 문제는 윈도우 XP 기준으로 정답 3번, 그렇게 풀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키보드예요. 첫 번째, 문자 반복의 재입력 시간 설정 가능하고, 두 번째, 문자 반복의 그 반복 속도 설정 가능하죠. 세 번째, 커서 깜빡이는 속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풀었던 문제죠. 접근성 센터,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12, 13번 다 나오게 할까요? 자, 1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의 범주 보기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제어판의 하드웨어 및 소리의 장치 및 프린터에서의 프린터 추가. 자, 프린터 설치 12번 정답 1번 바로 맞네요. 그래서 프린터 추가에서 해당이 된다라는 거. 뭐 여기 뭐 자동 실행 관리 센터 시스템 다 아니죠? 13번, 다음 중 처리 속도와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처리 속도와 단위를 이렇게 1차적으로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 주제가 또 됐어요. 자, 여러분들, 밀마나 비페마, 밀, 마, 나, 피, 펨, 아, 그죠? 밀리, 밀리세컨, 마이크론, 요렇게 생긴 걸 마이크로세컨이라고 그러죠? 밀마, 나노세컨이니까 NS, 피코, 피, 펨, 그 다음에 아토. 자, 밀마나 피페마 한 다음에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다 써요. 그 다음에 369 이렇게 써 나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8 아토까지 됐나요? 그래서 밀마나 피페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가라는 거죠. 지금 피코세컨 맞고, 2번에 NS-9죠? 13번에 정답 2번이 잘못됐다. 3번도 맞죠? 밀리 10에 마이너스 3, 그다음 펨토 10에 마이너스 15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처리장치와 CPU와 그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어제대, 어드레스,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요 세 가지, 나머지가 정답이죠. 제어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 주소버스, 어드레스버스, 프로그램버스,
14번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내 이렇게 머릿속에 또 암기 써서 넣어두시면 되죠. 어드레스, 주소, 제어, 데이터. 15번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기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서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는 무엇인가? 그 15번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또는 1급 시험 보시는 그 연령층 굉장히 다양하시죠? 근데 15번 같은 문제는요 그 오히려 대학생 일반인들이 많이 틀렸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켰대요. 그러니까 중앙이니까 일단 중앙의 가운데가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답이 바로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중앙 컴퓨터에서 일정 지역까지 단말 장치까지 하나의 통신 회선 그러니까 여기 중앙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 본 학생 중에 그 초등학생 중에 그렇죠? 저학년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중앙 컴퓨터가 여기 있고요.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웃하는 단말 장치에서 또 일정 지역까지 또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분산 처리. 지금은 1, 2, 3, 4 중에 분산 처리처럼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1번하고 2번은 닫힌 듯한 느낌이고 3번하고 4번이 분산 개념인데 지금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정답은 그렇죠. 4번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맞출 수 있고요. 자, 이건 트리 형태니까 당연히 트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돌고 도는 거죠. 링, 루프.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메시 망이죠? 망. 또 그 우리 망에서의 그 링크 수는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2분의 n, n-1. 여기서 n이라는 건 이제 링크 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노드 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죠. 구조 간단한 거고. 그래서 자 15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 우리 초등학생들이 푼 방법대로 심플하게 가는 게 더 문제를 맞히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이거 좀 네 아무튼 그 뭐가 문제냐면요 10진수 13문을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다소 출제 기준이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뭐 출제 기준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무자르듯이 딱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간씩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우리가 이제 10진수의 10은 여기 이제 10진수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6진수가 있고 우리 진수라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진수라는 건 사람이 쓰는 진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를 갖다 24시간제로 사용한다 그럼 24진법이 되는 거고 그죠? 바로 그런 개념들이에요. 우리 음악에는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8개인가요? 8옥타브가 있죠. 그럼 8진수 개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수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10이라는 거는 우리 숫자 10은 10진수로 10은 16진수로 뭐냐 약속을 했어요. A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12는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12는요 C, 13은요 D, 14는요 E, 15는요 F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을 10진수 13을 16진수로 나타내면요 여기죠? D예요 D.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두시고 또 우리 교재에도 제가 표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 10원 주 용돈 10원 주면요 에이 그래요 쓸데도 없죠 10원짜리. 그러니까 10진수 10은 16진수로 A다 이렇게 또 암기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10진수 13은 16진수로 D다 라는 거 17번 가겠습니다.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 자 클립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클립보드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클립이라는 게 이 보드라는 건 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클립이라는 건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래서 그 클립보드를 사전적인 우리나라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 하면요, 종이를 끼우는 판이에요. 종이 끼우개 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클립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우리 클립보드 이용해 가지고 내용 같은 거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A4용지 껴가지고 딱 이렇게 전달 사항, 그죠? 그 개념이에요. 두 번째, 클립보드의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된 것 하나만 기억된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여러 장을 만약에 이거 어떤 전달사항이 있었어요. 또 위에다 또 다른 거 껴요. 그럼 뒤에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최근 게 앞에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날라가죠. 17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그 사용할 정보의 임시 저장 영역이다 라는 거 맞습니다. 18번. 자, 18, 19 다 나오게 할까요? 네. 컴퓨터 범죄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네요. 첫 번째, 시스템 방화벽 구성해서 사용해줘라. 자, 아무래도 방화벽이 있게 되면 컴퓨터의 여러 범죄로서부터 어떤 예방이 될 수 있겠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다음에 사용하라.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하므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누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죠? 18번이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백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해서 그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이메일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온 것들 있죠?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 뭐 자극적인 제목들 있죠? 오빠, 나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파일을 여는 순간 그 첨부 파일이 나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 컴퓨터를 갖다 좀비 컴퓨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출력 장치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뭐 이거는 맞죠. 두 번째,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도트라는 그 화소 표현을 사용한다. 그 픽셀을 사용하는 거죠. 픽셀. 그래서 그 픽셀의 숫자를 해상도라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3번, 모니터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선명하다. 당연한 거고. 또 모니터 표현 방식에 따라 PDP, LCD, CRT, LED 등으로 분류된다. 그 종류, 특징 뭐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1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도 이거는 좀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 각종 그 전시장 또 쇼핑센터 등에서 그 설치되어 있다. 그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통해서 누른다는 얘기죠. 손가락으로 그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답은 키오스크. 여러분들 2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뭐 시사적인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1번에 있는 킨들 있지 않습니까? KINDLE 킨들, 뭐 불을 붙이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전자책 서비스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예요. 킨들 알아두시고. 자, 프리젠터라는 거는 뭐 진행자, 발표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UPS 언인터럽터블 그 얘기차는 일이 생겼을 때 정전이 생겼을 때 파워 서플라이 정연호를 공급해주는 무정전 전원장치다라는 뜻이죠. 자, 20번의 정답은 키오스크.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